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신정읍소 인근에 거주자 택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분들이 기존에 이제 인근에 있던 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아서 택지로 이제 이주해서 사시는 곳이기도 한데,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공원이나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거주하시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위치의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신정구가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운동하시기에도 편리하고 그리고 산보나 여러 가지 그 산책을 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근 신정호수 이제 산들도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시내권도 5분이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창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 1호선에 종착역이 신창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신창역을 이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은 외곽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를 타는데도 한 2, 3분이면 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을 보다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주의해서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 택지인데요. 대략 대지의 면적은 한 112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로,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전체가 군유지로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주차용지인데, 주차용지에 차가 거의 없어요. 저녁에도 두 대, 세 대 되면은 많이 되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널널한 주차용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박군자 진주냉면이 있는데, 이곳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맛집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제 남쪽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고 앞에 그 뻥 뚫린 시야가 확보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원처럼 이제 산보 산책하기에도 좋게 도로가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가 아주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 군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주차용지가 넓기 때문에 뭐 트럭은 물론이고 뭐 대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핑카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곳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이제 주차장 앞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기도 하거니와 위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웃집과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펜스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추나무라든지 자두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좀 많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과일도 풍성하게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과 봉지도 씌워두셨고, 이제 포도나무도 있고요. 출입구에는 집 주변으로 좀 과일을 많이 심으셨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원인데, 출입구에는 이렇게 포도나무 심으셔서 예쁘게 가꾸고 계시고요. 이제 무궁화도 있고, 그리고 요 안쪽으로는 이제 강아지 키우고 계셔서 강아지 집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고요. 뒷편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요. 소나무나 이런 나무 같은 거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사과나무도 잘 가꾸고 계시고요. 대추나무도 있고, 앵두나무, 나무 많으시고요. 앞에는 이제 쉼터로 원두막처럼 만들어 두셨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원하게 좋은 시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 이런 식으로 과실수와 소나무 많이 심어 두셨네요.
이쪽 옆집과 이쪽 옆집 여기도 이제 펜스로 잘 마무리해 두셨고요. 이제 보조 창고 이쪽에도 있고요. 테라스 부분도 널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장독대나 아니면 쉼터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의 향이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테라스 위에 지붕도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와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